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저희 전화 연결이 잘 됐고요. 예.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이제, 제가 그, 다가구주택 4층 건물을 이제 지으려는데, 이제,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 부분 부분이 이제 몇개 있거든요. 어느 시공사한테. 아, 이렇게 선진, 부분 부분, 뭐, 공사 부분을 맡겼다는 거네요. 선진 하우징한테 이제 도급을 준 거예요. 너의 골조공사를 얼마 해라. 2억 천에 해라. 그러고 딱몇개 써요. 그랬더니 그 선진 하우저랑 인데서 이제 4층 바닥까지 이제 벽하고 그건 안 하고 이제 골조는 그 가설자재는 붙여놓고 그 형사사건에 연루돼갖고 냈거든요. 뭐 5천만 원인가 얼마를 사기쳐가지고 막 이제 다른 데 자기가 업체 DC 할인해서 해준다고 계약금 보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엘리베이터 정화조 뭐다 했는데 나중에 이상하기는 좀그 업체로 알아봐 그런 적이 없대. 그래서 내가 그 추궁하니까 도망을 가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지금 체포영장 발부돼갖고 지명수배에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어디서 발단했냐 그러면 가설자재 붙였는데 어느 날 이제 그 가설자재 이제 자기가 임대를 해줬다고 가설자재 회사에서 이제 와서 이건 내 거다. 그러기는 이제 제가 그래서 저는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또. 그쵸? 그럼 사기는 당해버렸어도.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래서 그러면 지금부터 나고 그럼 지금 현재 있는 시점에서 이놈 그대로 내가 인계 받아갖고 계약을 다시 하자. 그랬더니 자기가 아 나는 그 8개월 1년 동안 임대료 하나도 못 받고 계약금만 800만 원 받고 아직까지 하나도 못 받았다. 그러니까 그놈을 책임져 주라. 저한테 책임져 주면은 계약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랬어요. 그러면 계약 자유 원칙에서 나는 당신하고 계약 안 하려니까 얼른 뜯어 가라고. 내가 이거 붙여놓은 거다. 당신네들이 이거 도망가면은 얘하고 둘이 붙여놨지. 나는 붙여놓은 거야. 뜯어가라. 그러니까는 저한테 하는 말이, 그럼 그거 사용하지 말고 그대로 나눠주시오. 그러니까 제가 공사를 하려는데 그 발판 같은 거막 짓잖아요. 4층까지 붙여놔서. 그래서 그럼 있고 이제 붙어 있는 거 다시 뜯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그 벽하고 지붕이 이제 그걸 마무리를 했거든요. 보통 이제 한 보름이면 하는데. 그럼 이제 혹시라도 내가 이제 철거해가라고 내용 증명도 보내고 자주 보냈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제 그걸 기다리면서 하면서 한 6개월이나 걸려버렸어요. 천천히 하루 한 사람 한 사람에서.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이제 가처분을 걸더라고요. 그뭐 반드시 채무자는 사용하여야 한다.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그래놓고. 그래서 이걸 왜 내가 사용을 하게 하는 가처분 어디가 있다냐고 가처분 취소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취소를 받아주니까는 이제 취소가 됐어요. 되니까는 이제 그쪽에서 변호사 이제 막그 양반들이 뭐 와갖고 판사가 모질이 들이다고 그러면서는 이렇게 판사가 그럼 현금금 다 걸고 효력정지 가처분 이제 자기들이 했거든요. 이제 효력정지 가처분했어도 그쪽에서도 그랬거든요. 아니 건축주가 철거해 가라고 했으면 그걸로 끝이지 뭔그 보존의 필요성이 뭐가 있냐고 그러면서 또 이제 기각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번에는 그 도망가본 날로부터 그 얘기가 도망가본 날로부터 그 사람은 내 거를 무단 사용했으니까 불법 점유 뭐 했으니까 그 1억 8,700만 원을 내놔라. 8,700만 원이요? 8,700 그게 이제 원래 그 가격도 한천 얼마면 사거든요. 가설자재 가격도인데 한그 가격이 한 5배 이상은 그렇게 이제 임대료도 도망가본 놈하고 정한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 그렇게 이제 그거를 그렇게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니 지금이라도 가져가보라고 나는 자꾸 그래 열댓 번은 더 했어요. 그랬더니 뭐 하는 말이 뭐그 도망가본 놈이 이해할 수도 있고 우리는 못 가져가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런 판결이고 뭐고 판례고 누가 이제 말을 해주더라고요. 제 3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 너하고는 아무 계약 관계가 없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가장 궁금한 게 지금도 안 가져가거든요. 저는 이제 철거해서 딱 놔놨어요. 옆에다가. 그래갖고 철거 비용도 원칙은 그 내가 애매하거든요. 내가 붙여놓은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철거를 합니까? 그 이제 가설자 지그들이 뜯어서 갖고 가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 있고 지금도 안 가져갔거든요. 지금 한 이제 7, 8개월째 돼서. 그래놓고 자기들은 배 두둥기고 우리는 사용료 받으면 된다. 그 사람한테 반대할 게 아니 내가 당신한테 그거 갖다 준다 그냥 지그들끼리 이제 가설자 이제 계약서에 뭐그 갖다 줘야 이제 알료되는 걸로 했더만요.
그럼 이게 지금 놈하고.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예. 처음에 돈을 받고 그 도망가셨다는 그분으로 인해서 예. 모든 관계가 좀 꼬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죠. 예. 예. 그럼 일단 예. 지금 그렇게 된 상황에서 다른 업체와 예. 또 이렇게 법적 분쟁이 일어나셨는데 예. 나름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박준철 예. 변호사님과 함께 좀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변호사님 예. 질문 예. 있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준철 변호사입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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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말씀을 쭉 듣고는 있었는데요. 그럼 정리를 네.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정리를 좀 해볼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아, 예, 예, 제가 일단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정리를 해볼게요. 예. 예. 일단 예. 선생님께서 다가구 주택 건설을 지금 발주를 하셨고 예. 지금 도망간 뭐 시공사한테 그 공사 일부를 이제 그 도급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예, 예. 굴조공사 예. 가서 할 때는 이제 예. 굴조하는데 반드시 써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 도망간 업주가 지금 선생님과 지금 분쟁이 있는 곳에다가 지금 예. 하도급을 준 거죠. 아, 임대를 한 거죠. 빌린 거죠, 가설자재를. 아, 가설자재를 임대를 했다고요? 하도 예, 예. 그 도급이 아니라 그냥 그 가설자재만 임대를 한 예, 형식인가요? 그렇죠. 아, 예, 예. 아, 근데 그렇다면 그 뭐 하도급법에서 보면 뭐 발주자가 직접 뭐 저기 하수급인한테 뭐 대금을 예. 줘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지금 예. 그냥 단순히 그 도급 받은 사람이 예. 그 그냥 그 물품만 임대한 정도라면 이거는 그렇죠. 예. 예, 하도급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겠네요. 그러면 예. 예, 뭐 선생님이 지금 상담하실 때도 말씀을 예. 하셨듯이 예. 뭐 어쨌든 계약은 지금 예. 그 공사받은 그 시공사 도망간 업체랑 예. 그 지금 예. 그 가설 자재를 임대해 주는 예. 곳 예. 예, 그쪽끼리 예. 이제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선생님 예. 말씀하신 대로 뭐 그 비용을 선생님한테 직접 청구를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 것이 아닌 한. 예, 예. 예.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또 이제 하신 얘기가 이제 그러면 가설 자재라는 게 가설이기 때문에 충분히 쉽게 이렇게 뭐 분리가 예. 가능한 거죠. 뜯어내는 예, 게. 그렇죠. 예. 예. 뜯어가면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거를 미리 이제 뜯어가라고 뭐 내용 예. 증명을 통해서 예. 충분히 고지를 하셨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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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직접 사용하신 적은 없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나는 이제 이 생각이죠. 얘들이 가져가려고도 안 가져가니까 이제 어차피 그럼 이제 마지막에 있는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쓸 수밖에 없잖아요. 상황이 그럼 뜯어내서 뭐 한번 그럼 너희들이 가져가 버리면 말고 네네. 이제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엄밀히 보면 사용한 거죠. 그 약간의 사용한. 네. 그것은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예,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뭐 내용 증명을 보내서 예, 이제 예. 철거를 하고 예. 하라 이러고 예. 난 다음인가요? 예, 그렇죠. 철거를 안 해가니까. 아, 철거를 안 해가니까. 나는 일을 그때 이제 날일로 쬐끔쬐끔씩 해서 이 정도 해놓다가 오면 얼른 수도하고 그걸 네. 가져가 보면 다시 내가 붙여서 해도 한 500만 원, 1000만 원이면 충분히 하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얘들은 나고 이제 막 계약할 때 그럼 다 책임지라고 못하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못한다 나는 당신하고 계약 못하니까 얼른 네, 예. 가져가라 그냥 안 가져가고 거기다 놔놓고 계속 예. 자기들은 이제 뭐 사용료 받으려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가처분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집행가는 채무자가 어떻게든 이 가설자들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그래놓고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한 거예요. 가처분도 그래야 끝내는 취소돼 불고 네 예, 가처분은 뭐 다 기각되었다고 말씀하신 예, 예. 것 같고 지금 예. 그러면 뭐 본안 소송, 민사 소송을 그 사용료 예. 쪽으로 그러면 얼마를 지급하라? 네, 예, 그렇죠. 예. 불법 점유 뭐 해가지고 있다고 예, 예. 그 애가 도망가본 날로부터 해서 계속 그 책임을 다 이제 저한테 예. 공동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말할 때 일단 도망가버려서 그 애들하고 그 계약 관계가 종료가 사실상 종료가 된 걸로 봐야 됩니까? 만약에 그 네. 계약 해지 관계에서 네, 네, 네. 그 애들은 왜냐하면 철거에 가라앉게 자기들 이제 할 말이 뭐냐 그러면은 아니 그쪽에서 이해할지도 모른다 나는 그 사람하고 계약인데 내가 만약에 뜯어가 보면 그 사람이 이해할지도 모른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뜯어가거든요. 그러면 저는 쓸 수밖에 없으면 네. 그러면 법이 어디 갔습니까? 건축주로 봉이어 갖고 그럼 도망가면 10년이든 뭐든 나는 내가 갖다 준다는 계약도 쓸게 계속 그럼 나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대요. 그저 안 갖다 주니까 그 현장에 가설자재 그 저희들 계약서 보면은 그 현장에 갖다 주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가설자 다 사용하고. 근데 이제 자기들은 이제 나는 납품 못 받았으니까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다. 그래 계속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쳐보겠는 게 그게 혹시 나중에라 저버리면 님이 몇십억이 될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뭐 이게 사실 그러니까 법률 관계가 되게 네. 삼자 간에 얽혀 있어 가지고 네. 조금 복잡하긴 할 것 같아요. 원칙은 네. 저기 네. 이제 그 가설 자재 업체가 네. 네. 선생님에게 이제 그 사용료를 청구를 못 하는 거는 맞아요. 네. 예, 못 네. 하는 건 맞는데 네. 이제 일단은 그 계약 관계가 이제 가설 자재 업체랑 저기 네. 그 도망간 시공사가 네. 계약 관계가 완전히 종료가 되었다고 판단되고 네. 난 후에 네. 선생님이 네. 사용을 했다면 네. 그 저기 뭐 사용료를 또 네. 지급해야 될 경우도 네.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예, 예. 도망가버리면 사실상 완전히 종료된 걸로 봐버립니까? 그런데 예. 내용 증명도 안 보냈더라. 나는 예. 그나마 이제 저기 도망간 놈이 혹시라도 이해할지 모르니까 도망간 놈이 그러더라고요. 네. 내가 그 저 공사 포기가 해줄 테니까 돈 2천만 원 주라. 그럼 내가 다른 업체한테 얼른 인계해 줄 테니까 이렇게 뭐 내가 미쳤냐 당신 뭐 그대로 하라고 이제 그러니까 네. 자기는 이제 경찰서에서 아빠 고 그러니까 이제 도망을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네. 내가 내용 증명으로 이해할지 모르니까 네. 언제까지 공사 재개 안 하면은 네. 이거는 내 저 계약은 해지되었다 그러 통보했는데 그 가설제 업체에서는 그런 것도 없어요. 무조건 와서 네. 아 이건 내 거다고 내가 임대 내준 거다고. 그러니까요. 제가 들어보니까 와요. 오히려 그 네. 가설 업체 측이 대응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네. 저기 도망간 시공사랑 네. 계약을 종료하지 않고 여전히 계약 유효하다. 네. 저쪽에서 네.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까 나는 네. 철거를 못한다. 계약 네. 관계가 유지되고 네. 있다. 지금 네. 이렇게 주장해버려서 오히려 네. 제 생각으로는 가설 자재 업체 측에서 조금 네. 자충수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네. 그 사용료가 네. 선생님한테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여전히 네. 저기 도망간 시공사에게만 청구권이 네. 있는 것으로 예 네. 그렇게 지금 오히려 자충수를 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네. 만약에 지금 소송에 들어가시더라도 네. 집중적으로 좀 제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설 업체랑 저기 네. 그 시공사 원 시공사가 네. 계약 관계가 완전히 종료가 된 후에 네. 선생님이 네. 사용을 했다면 네. 선생님의 이제 뭐 어떤 부당이득 그 네. 사용료를 네. 청구를 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네. 있다고 네. 보이거든요. 그런데 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저는 설령 그런다 하더라도 만약에 종료됐다 하더라도 내가 가져가라고 예. 그 채권자 수령지체던데 그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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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져가냐 그거를 네. 그래갖고 채권자 수령지체이기 때문에 너는 또 반대로 나한테 그 아니다 너는 청구를 할 수 없다. 그 쌤쌤이 돼버린다. 예. 네가 안 가져가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붙여져 있는 거 어쩌겠냐. 네 그런 것도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말씀 잘 하신 것처럼 네. 이제 사용료가 네. 뭐 발생을 네. 하더라도 네. 선생님 입장에서는 뭐 그렇죠. 저쪽에서 직접 철거를 네. 해가고 가져가야 네. 되는데 네. 그거 자체가 안 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선생님이 공사가 지연된다거나 이런 네. 손해가 네. 발생을 한 것이잖아요. 그게 네. 그렇죠. 법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책정이 될지는 뭐 구체적으로 좀 더 따져봐야 되지만 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이제 상계를 할 수도 있을 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인트를 잘 찾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논리적으로 예, 네. 이렇게 좀 주장을 잘 하고 네. 입증을 잘 하시면 뭐 그렇게까지 큰 손해를 보실 염려는 예, 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예. 지금 저는 가장 불안한 게 그쪽은 변호사까지 선임해갖고 검찰 네. 출신 변호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양반이 있는데 왜 자기 가설 자재를 안 가져가요? 그래서 계속 사용료만 이렇게 예. 하루에 뭐 계속 갖다 준 순간까지 자기들은 계약이 이제 그 도망간 놈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도 그것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그 계약을 예. 똑같이 그 계약서대로 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그건 미쳐버렸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안 가져간 게 나는 불안해 죽겠어요. 그들이 예. 뭔가 그럼 얼른 가져가 볼래. 안 가져오는데 이제 사실은 저것들도 별 가치가 없어요. 지금은 그런 가설자를 안 쓰거든요. 예, 예, 예. 거의 안 쓰니까 이제 그런 괜히 놔놓고 뭐 말은 손해배상 청구할 때 나는 이쪽에서 그렇게 했으면 다른 데 빌려줘갖고 충분히 나는 저 임대소득을 얻는데 임대료를 받는데 여기서 이래갖고 안 갖다 주니까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계속 지금 자기 주장대로 하면 뭔가 나는 이제 좀 막 불안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 왜 안 가져갈까? 예, 상대방으로는 당연히 뭐 또 충분히 뭐 자기가 뭐 주장하는 바를 계속 이제 주장도 할 수 있고 원하는 바를 이제 또 뭐 그 뭐 그 소장이나 이런 데 이제 녹여 가지고 이제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 여부는 또 별개니까요. 너무 뭐 크게 걱정하시진 마시고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뭐 쟁점들을 좀 잘 잡고 있으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뭐 나중에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하시면 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좀 더 이제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시고 아니면 직접 하신다면 이렇게 좀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예 충분히 주장을 하시면 엄청 뭐 염려하시는 바만큼의 그렇게 손해가 있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예. 네, 우선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준비를 하시고요. 상대 측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걱정이 되시면 정리해 두신 거를 뭐 가까운 법률사무소 가서 가셔서 한번 검토를 받으시던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잘 해결되시길 저희도 바라고 있겠습니다.